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빠르게 호다다닥 진행되는 10분 퀵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서 진짜 메이크업할 시간조차 없을 때가 무조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의 그런 경험들을 모아서 정말 10분 만에 최대한의 예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퀵 메이크업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또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이 10분짜리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저처럼 따라 하시면 10분 만에 끝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고 봐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들어가 볼까요? 일단 메이크업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렌즈는 오렌지 글로이 블랙이고요. 일단은요 여러분 사실 베이스가 정말 제일 중요해요. 1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베이스가 망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베이스부터가 잘못되면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도 수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찐으로 매일매일 사용해주고 있는 어떻게 발라도 피부에 쫙 붙는 이 토니모리의 스킨톤 픽싱 커버 쿠션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제가 진짜 올리브영에서 출시되자마자 구매를 해서 실제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택배깡 영상에서도 극찬을 했었던 그런 쿠션이거든요. 근데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성덕이 돼가지고 이거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토니모리 스킨톤 픽싱 커버 쿠션은 세미매트 쿠션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 쓰자마자 되게 좋다고 느껴서 혼자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진짜 핫하더라고요. 이게 제형은 처음엔 되게 촉촉하게 얇게 발리는데 정말 마무리가 되면서 확 뽀송해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일단 컬러는 포슬린, 아이보리,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2호 베이지 컬러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하이라이팅을 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이 안쪽 부분 위주로 1호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일단 저한테 포슬린 컬러가 없어서 1호, 2호라도 얼굴에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1호, 2호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1호랑 2호랑 굳이 두 가지 쿠션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피부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부 커버도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얼굴 외곽 부분에 쉐이딩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얼굴 안쪽 중앙 부분 위주로 하이라이팅 효과까지 들어가 있어야 급하지 않게 메이크업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제품을 이것저것 막 쓸 그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쿠션을 1, 2호로 나눠서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을 때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무너무 꿀팁이에요. 이 쿠션에서 제가 좀 디테일 이런 것들에 반한 부분이 몇 개 있거든요. 이렇게 안쪽을 보면은 이런 메쉬망 타입으로 되어 있는 쿠션인데 이게 입자감이 진짜 곱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고운데 이 메쉬망 덕분에 한 번 더 걸러져서 나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피부에 밀착이 너무 얇게 잘 돼요. 그리고 또 호다닥 쓰기가 좋은 게 이 안쪽에 뚜껑에 약간 오돌토돌한 이런 무늬가 있잖아요. 내 지문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이 메쉬망을 한번 찍으면 어쩔 수 없이 되게 많이 묻어나오게 되는데 안쪽에 오돌토돌한 팔레트에다가 덜어내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양 조절도 굉장히 쉽고 균일하게 발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덜어내주고 저는 이거 2호를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이게 2호도 되게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라서 이 얼굴 외곽에 썼을 때 막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어두워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내 스킨톤이랑 잘 맞는 그런 컬러? 이렇게 얼굴 외곽 부분 위주로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오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진짜 촉촉하게 발려요. 이게 제가 지난번 택배깡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발릴 때 진짜 시원하게 발려요. 약간 이 촉촉한 느낌이 주는 시원함처럼. 그래서 이렇게 외곽 부분 위주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여러분 이거 딱 보이죠? 진짜 얇은 거 보이죠? 아 진짜 최애 쿠션이야 너무. 정말 막 밀착이 쫙 되면서 테이프처럼 딱 붙는 느낌이 나서 표정 주름 같은 그런 주름 끼임이 거의 없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발라야 되는 그런 쿠션이 아니라서 호다닥 두드려도 진짜 피부가 예쁘게 표현돼. 그래서 이런 퀵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은 양으로는 더 찍지 않고 정말 얇게 그냥 지나가주는 정도로 안쪽은 이렇게 해주고 왜냐면 어두울수록 커버가 좀 더 잘 되잖아요. 안쪽을 아예 안 발라주는 것보다는 커버할 부분들을 진짜 얇게 깔아주고 지나가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발라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제가 볼만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안 바른 쪽, 이쪽이 바른 쪽. 커버가 진짜 컨실러를 1도 안 썼는데 너무 잘 돼요. 진짜 얇죠?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처음 딱 발랐을 때보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약간 보송한 느낌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좋다. 저 원래 제가 여러분 이런 제형의 쿠션을 너무 사랑해요. 딱 발릴 땐 촉촉한데 마무리감이 보송한 느낌. 제 피부 타입이 또 악건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발랐을 때 정말 뜨는 거 없이 아주 얇고 진짜 실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거 4K인데 보정 하나 없이 이런 피부 표현이에요. 이러니까 진짜 퀵 메이크업 할 때 진짜 너무 찰떡이잖아요? 이제 요 1호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이거는 도장을 찍듯이 찍어줄 거예요. 코 부분 위쪽 앞볼 이렇게 찍어주고 이마 부분 도장 두 번 그리고 이 입 밑에 부분 약간 꺼져 보이는 부분 콧대에도 좀 밝혀서 도장을 찍어주고 이 상태에서 약간 블렌딩을 또 해주면서 하이라이팅 입체적인 효과를 좀 줄게요. 그리고 보통은 매트한 쿠션 바르면 지금 이렇게 도장 찍어놓고 막 말하면 이게 다 굳어버려서 블렌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블렌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돼요. 진짜 보이시죠? 이게 시간이 지나도 막 건조하게 보송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입자감 자체가 너무 고와서 딱딱하게 막 굳는 그런 느낌 없이 발려요. 이게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별명이 있더라고요. 얄착 쿠션이에요. 얄착 쿠션. 발라보시면 왜 얄착 쿠션인지 아실 거예요. 이 얇고 착 붙는다라는 표현이 진짜 완전 200% 딱 맞아요. 진짜 컨실러를 하나도 안 썼는데 이렇게 커버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쿠션을 다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이 눈썹 부분이랑 눈 주름 끼인 부분 있죠? 크리즈 생기는 부분. 팔자 주름이 좀 돋보이면 안 되니까 팔자 정도만 이렇게 파우더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이제 쉐이딩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시간이 없다고 해서 쉐이딩을 또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쉐이딩을 정말 공들여서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호다다닥 해야 될 부분들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싱글 섀도우에서 4045 페일 그레이 컬러가 있어요. 정말 획기 도는 그런 음영 컬러거든요. 완전 그림자 같은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 컬러예요. 여행 같은 데 다니고 이럴 때 요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로 막 애교살도 그리고 쉐이딩도 하고 하면 너무 간편해요. 요 눈썹 밑에 부분 한번 파주고 오늘은 막 디테일하게까지는 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쉐이딩 진짜 잘 돼. 대박이죠, 여러분. 웬만한 쉐이딩들보다 컬러가 예뻐요. 왜냐면 보통 요즘에 나오는 쉐이딩들이 제 피부 기준 너무 붉게 나와서 쉐이딩을 쓰기보다는 섀도우들을 많이 쓰는 편인데 최근 썼던 쉐이딩 컬러들 중에서 제일 그림자 같고 발색도 잘 되는 그런 섀도우예요. 끝부분 위주로 잡아주고 눈 앞부분 파주고 그리고 제가 또 코가 길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코끝에 이렇게 띵동 코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또 똑같은 거 이어서 성 밑에 코 인중 부분 한번 싹 한 번에 턱 부분도 진짜 가볍게 한번 쓸어줄게요. 그리고 얘 섀도우 컬러감 자체도 진짜 좀 은은한 그런 그레이 컬러라서 이 쉐이딩 부분이 뭉치거나 해도 티가 많이 안 나서 좋더라고요. 퀵 메이크업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예쁘게 하는 거보다는 안 망치는 거 최대한 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품들을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눈썹 부분도 한번 지나가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쉐이딩 끝났고요. 눈썹을 바로 그려줄 건데 토니모리 이지터치 케이크 아이브로우 그레이 브라운. 제가 또 퀵 메이크업을 할 때는 최대한 파우더 타입의 제품들을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걸로 이제 애교살도 그릴 수 있고 아이라인도 대충 그릴 수가 있거든요. 크를 브러쉬로 빗어주고 일단 연한 컬러 먼저 묻힌 다음에 눈썹 앞머리 부분에 채워서 이렇게 컬러감을 좀 입혀줄게요. 이게 스펀지가 너무 좋네. 눈썹이 저는 없지만요, 여러분. 눈썹이 많으신 분들은 이 스펀지만으로도 눈썹 메이크업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진한 컬러를 사선 브러쉬에 묻혀서 이 외곽 부분을 한번 잡아서 뒤에까지 이어줄게요. 눈썹 진짜 많은 분들은 솔직히 딴 거 없이 이 과정만 해도 끝나요. 그다음에 저는 펜슬로 또 약간 테두리를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니모리 이지터치 오토 아이브로우 이 다크 브라운 컬러로 테두리 외곽 부분을 또렷하게 좀 잡아줄게요. 연한 컬러를 묻혀서 애교살 부분에 그냥 대충 싹싹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손가락으로 풀고 눈 언더 음영까지 그리고 앞머리 부분도 여기 진한 컬러 묻혀가지고 아이라인 가이드까지 먼저 다 잡아놔줄게요. 꼬리를 너무 길지 않게. 브러쉬 때문에 살짝 이렇게 뭉쳐진 느낌 있잖아요. 조그만 브러쉬를 가지고 와서 경계를 좀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섀도우를 해줄 건데요. 여기에다가 좀 조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포켓 팔레트에다가 그냥 기본적인 포인트 컬러 하나 그리고 음영 컬러 하나 뭐 글리터 혹은 아니면 뭐 아이라인 컬러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넣어서 다니면 어디를 가서든지 메이크업을 정말 간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세 가지로는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쿠팡에 검색해보면 팔레트 케이스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메이크업 할 때도 훨씬 좀 수월하더라고요. 섀도우는 토니모리 아이톤 싱글 섀도우 408 밀크로즈 컬러고요. 눈매에다가 정말 전체적으로 한 겹만 싹 얹어줘도 음영 같은 걸 좀 더 할 필요 없이 되게 예쁘게 발색이 되는 그런 섀도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깔아주면 됩니다. 발색이 진짜 잘 되죠? 눈 뒷부분까지 이렇게 넓게 이렇게 깔아주고요. 베이스 컬러랑 음영 컬러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톤의 섀도우 사용하셔서 그냥 그라데이션을 많이 해주시면 굳이 막 두 개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한 큐에 그냥 메이크업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급할 때는 보통 이런 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또 조그만 브러쉬로 이 언더 음영까지 줘도 눈매가 엄청 트여 보이는 컬러예요, 얘가.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이 페일 그레이 컬러 있죠? 눈 앞부분 쌍꺼풀 라인만 음영을 조금 줄게요. 애교살 한 번 더 해주고 424 픽시 핑크. 이게 여러분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 이게 진짜 글리터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손에다가 묻혀서 눈 두덩이에 살짝 한 번씩 톡톡 찍어줄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블렌딩. 조금 더 영역이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촉촉하고 밀도감 있는 글리터는 아니거든요. 조금 흩날리는 그런 형태의 글리터기는 한데 얘가 펄감이 각도에 따라서 비춰지는 이 느낌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라인을 또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라인은 저도 약간 펜슬로 막 점막을 채우고 이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섀도우 타입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평소에도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릴 때도 섀도우 타입을 많이 쓰고 그리고 아이라인 가이드를 안 그리고 그냥 아이라이너만 그릴 때도 섀도우로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거는 420 포그 코코아 컬러인데요. 요렇게 엄청나게 진하지만 붉은기가 돌지 않는 요런 브러쉬를 사용을 하시면 섀도우로 점막 채우기도 되게 편해요. 면적 양쪽으로 넓게 해서 묻혀주시고 거울을 이렇게 아래에 두시고요. 콕콕콕콕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게 섀도우로도 정말 또렷한 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꼬리 부분을 빼주는 겁니다. 꼬리도 막 엄청나게 그렇게 뺄 필요가 없고 이 정도까지만 딱 빼주고 남은 양으로 애교살 중앙 부분 살짝 더 강조해줄게요. 더 쇼킹카라 비건 4호 밀리그램 래쉬 요거 쓸게요. 샥샥샥 해주고 이 뿌리 부분만 세워서 뭉쳐지게 끝에가 좀 뾰족한 느낌이 되게끔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엄청나게 깔끔해져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이고요. 솔직히 진짜 너무 바쁘면 막 블러셔랑 립까지 신경 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한 큐에 다 끝낼 수 있는 제품을 또 가지고 왔어요. 치크톤 립앤치크 듀오밤 샘플부터 테스트를 계속했던 제품인데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기에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 열어보면 듀오밤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한쪽은 이렇게 쫀득쫀득한 촉촉한 글로우 제형이고요. 다른 한쪽은 실키하면서 보송한 벨벳 제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우로도 연출할 수 있고 좀 실키한 타입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고 섞어서 사용을 하면 되게 오묘한 세미매트 제형의 블러셔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뒷부분을 열면 귀여운 미니 립브러쉬까지 들어가 있어서 실용성까지 갑이에요. 약간 기존의 립앤치크들을 사용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나 불편했던 거를 정말 싹 없애고 나온 제품 같은 느낌? 컬러는 총 9가지로 나왔는데 컬러도 진짜 너무너무 잘 뽑았어요. 제가 이거 테스트 때부터 사용을 해보면서 진짜 버릴 컬러가 없다고 느꼈어요. 1호 버니핑크 컬러는 흰기가 살짝 도는 라이트한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고 베이스 컬러로 썼을 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좀 뽀용한 블러셔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리고 2호 핑크 코어는 살짝 채도감이 있는 컬러고 여쿨 라이트 분들한테도 진짜 찰떡일 것 같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모모 썬데이 코랄은 정말 봄 원분들한테 좀 찰떡일 것 같은 컬러인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코랄 톤에 채도감도 적당해서 여쿨인 제가 발랐을 때도 별로 부담스러운 거 없이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4호 베이비 피치 컬러. 이 컬러도 정말 뽀용한 느낌에 흰기가 살짝 도는 피치 컬러예요. 베이스 컬러로 추천드리고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무드에 메이크업이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5호 토스티 로즈. 이 컬러는 정말 분위기가 있는 로즈 컬러인데 가을 뮤트 분들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정말 딱 볼에 발색을 했을 때 낙엽이 물든 듯한 느낌이 들면서 너무 엄하지도 않아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발라주면 좋을 것 같은 로즈 컬러입니다. 그리고 6호 엔티스 레드 컬러. 엔티스 레드 컬러는 진짜 뭔가 앤틱한 무드가 도는? 채도가 좀 다운된 레드 컬러인데요. 사실 블러셔로 썼을 때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은은하게 퍼지면서 고혹적인 분위기를 내주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호 하트 블러쉬는 정말 쨍한 핑크 컬러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눈 밑에 발라주면서 요즘 좀 유행하는 퇴폐미 도는 그런 메이크업 했을 때 진짜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8호 어나더 로즈 컬러는 이제 톤을 타지 않고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인데요. 진짜 말 그대로 로즈 컬러의 정석. MLBB 빛이 도는 그런 로즈 컬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호 모브문. 살짝 엄한 느낌이 드는 컬러라서 매니아층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격쿨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고 딱 발랐을 때 정말 막 보랏빛만 도는 게 아니라 진짜 적당히 뮤트한 느낌의 보랏빛이라서 분위기가 정말 너무 예뻐요. 저는 오늘 요 1호 버니핑크 컬러랑 8호 어너더 로즈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버니핑크 컬러는 살짝 흰기가 도는 핑크 컬러라서 베이스로 깔아주기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요 글로우한 부분이 진짜 올렸을 때 여리여리함의 끝판왕이에요. 치크로는 요거 써주고 어나더 로즈는 립에다가 써줄게요. 오, 너무 예뻐. 여러분 진짜 미쳤죠? 매트한 타입의 크림 치크는 딱 발랐을 때 좀 텁텁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텁텁한 느낌 1도 없고요. 제형 자체가 이렇게 너무 착 붙어요. 이런 느낌으로 진짜 완전 착 붙. 크림 치크 얹으면 베이스 조금 벗겨지잖아. 특히 매트한 거는 피부가 되게 촉촉하면 엉겨붙으면서 되게 안 예쁘게 벗겨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얇게 올라가요. 되게 뭔가 뽀용뽀용해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고 이제 여기에다가 나는 속광 블러셔 연출하고 싶다 하는 부분에 이제 이 글로우 치크를 얹어주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주면서 아니 이 크림 치크가 쫀쫀해가지고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글로우 타입의 크림 치크인데도 발색이 진짜 잘 되는 편인데 좀 부담스럽게 채도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 은은하게 광택감이랑 섞여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때 진짜 피부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메이크업만 단순히 예쁜 느낌이 아니라 피부까지 예뻐 보이는 느낌. 너무 예뻐. 피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너무 원하는 건강한 느낌의 속광이 연출이 돼서 진짜 마음에 듭니다. 촉촉한 타입이랑 보송한 타입이랑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내가 파우더를 하면 보송한 타입을 쓰면 되고 내가 파우더를 안 하고 좀 글로우한 피부 편을 했다면 이 촉촉한 타입을 쓰면 되고 보송한 부분 위에다가 광감 내고 싶은 부분에만 또 촉촉한 타입을 써주면 되니까 진짜 완전 휘뚜루와뚜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립으로는 이 어나더 로즈 컬러를 써줄 건데요. 그 어떤 색조와 같이 섞어놔도 정말 잘 어우러지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입술로 딱 발라줬을 때 메이크업 전체적으로 다 잘 어울리게 중화가 잘 되더라고요. 이 보송한 타입 부분은 조금 채도감이 올라오는 로즈 컬러고 이 글로우한 타입이 정말 뮤트한 느낌의 로즈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믹스를 해줬을 때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믹스를 해주면 약간 이렇게 좀 오묘한 느낌으로 연출이 돼서 진짜 립에 올렸을 때 너무 예뻐요. 그냥 이 치크가 전체적으로 믹스해서 사용해줬을 때 또 다른 느낌이 연출이 되니까 한 개를 구매하고 굉장히 뽕뽑게 사용을 하는 느낌? 뒤에 보면은 실리콘 이 브러쉬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믹스를 해서 립에 발라줄게요. 입술 라인을 한번 따주고 요거를 쓱 떠서 이렇게 떠줘요. 그래서 요 뜬 거를 뚜껑에다가 덜어서 또 매트한 제형도 내가 원하는 만큼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떠주시고요. 뚜껑에서 믹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실리콘 브러쉬라서 좋은 게 아무리 이렇게 믹스를 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도 이 브러쉬 자체를 닦으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 위생적이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손톱이 길다 했잖아요. 이런 팟 타입은 약간 립으로 가지고 다닐 때도 항상 손톱으로 퍼서 써가지고 좀 위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손톱으로 긁어서 쓰다 보면은 이 손톱에 또 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불편한데 이게 또 실리콘 브러쉬
브러쉬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냥 쓰고 뭐 닦아내면 끝이니까 사실. 섞은 거를 입술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각질쟁이, 주름쟁이인 제 입술에 발라도 이렇게나 예쁘게 발립니다. 이게 또 섞어서 썼을 때 이런 오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뭔가 나만 가지고 있는 느낌에. 그리고 이게 브러쉬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입술 라인을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엄청나게 편해요. 이렇게 해주고 이 위에다가 내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부분을 그냥 원하는 거를 이렇게 실리콘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얹어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닦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걸로 브러쉬 싹 닦고 그다음에 여기 뚜껑도 한번 이렇게 닦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뿅 끼워가지고 보관하면 되니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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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진짜 메이크업 완전 끝났고요. 저는 이제 앞머리 내리고 나갈 준비하고 옷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 다 완성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제가 진짜 타이머를 켜고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넘겨서 메이크업을 하게 됐는데 진짜 평소처럼 아무것도 말 안 하고 그냥 메이크업만 하면 진짜 10분 컷으로 끝나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메이크업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해주시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사용한 토니모리의 리벤치크는 11월 25일부터 올리브영에서 선런칭이 된다고 해요.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나 할인이 되고요. 심지어 12월 2일에는 오특이어서 무려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생기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구경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쁜 척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